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식물은 요 앞에 예쁜 개나리와 같은 꽃을 피우고 있는 파키포디움 그락실리스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도 참 좋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이 아이들 개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두 송이나 개화를 해주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꽃대가 긴 관계로 이제 좀 길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돌리지 마시고 일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자생지는 마다가스카르 쪽이고요. 따뜻한 날씨에서 성장을 잘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아이는 이제 수입된 그런 개체 중에 하나인데 나름 적응을 좀 잘하고 입장도 쑥쑥, 꽃대도 쑥쑥 지금 잘 크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좀 다방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치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식물이라서 일본에서도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시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간략한 팁을 드리자면 아주 많은 물을 주면서 키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적당량의 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날씨는 아주 좀 따뜻한 온도가 많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인장이 삼촌이 알아본 바로는 마다가스카르의 평균 최저 기온이 20도라고 하니까요. 아주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임을 상기하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하엽이 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아주 따뜻해지는 봄까지는 단수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장이 삼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 아주 매력적인 수영과 꽃을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지금까지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